시작하는 여 아이들 세 분 정도 제가 2년 정도 관리를 했고, 이게 비포 사진입니다. 엄청난 합이었어요. 짜란! 그 살을 빼고 유지한 지 한 8년째 되고 있습니다. 와, 저희 꿀팁은 착용하시고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가 집을 살 수 있는 제일 최고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 성공적인 사체를 만들어준 지방 꼬시는 관리 1회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한 분을 추첨해서 강남역 근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민들레 여러분, 민가든입니다. 오늘 제 채널에 새로운 게스트분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든님을 3년째 관리하고 있고 15년 경력의 강남뷰티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는 조물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쌤은 제가 바디 프로필 찍을 때 민주쌤한테 관리를 받았었고, 우리 민주쌤의 샵에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 아이돌들이 다니고 있어요. 트로 시작하는 여 아이들 세 분 정도 제가 2년 정도 관리를 했고, 보이그룹도 다니고 계시고, 오시면은 그런 분들의 사인을 쫙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왜 우리 민주쌤을 저의 채널에 초대하게 되었냐면, 민주쌤이 진짜 몸매가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여기에 먼저 애프터 바디 프로필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짜란! 진짜 저 보고서는 나 다시 바디 프로필 찍어야겠다, 나 다시 몸매 관리 하고 싶다라는 자극을 뿜뿜 받았는데, 근데 민주쌤이 저 원래 합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비포 사진입니다. 엄청난 합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체 비만이 점점 거대해지기 시작해서 20살 중반까지 하체 비만이었고, 최대 한 34 사이즈 바지를 입었고. 34? 네, 34. 지금 27에서 28 사이즈를 입는데, 그러니까 한 6단계 정도 사이즈의 차이가 났어요.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은 하비는 약간 타고 태어난 거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방법이 있나요? 제가 이제 성공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분들한테 관리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있어서, 그 살을 빼고 유지한 지 한 8년째 되고 있습니다. 8년째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조물주 선생님과 함께 하체 꾸시기 방법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믿고 한번 하체 비만 꾸시는 방법 해볼게요. 슝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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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좀 타고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뭐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이게 좀 유전적인 거 반, 후천적인 거 반인데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호르몬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자세로만 봐도 생활 한 20시간 중에 절반 이상은 접혀 있어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체로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좀 하체 비만으로 크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림프절이 이제 몸의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몸에 있는 부종이나 노폐물들을 걸러서 배출시켜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뒤에 오금이랑 서해부, 사타구니 쪽 크게 인체에서 제일 큰 림프절 중에 두 가지가 다리에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하루 종일 접혀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풀어주고 펴주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게 하체 비만을 풀어주는 비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다리가 점점 두꺼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름철에 반바지나 치마 입으면 허벅지 뒤쪽에 그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 있잖아요. 네. 잘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일반 지방과는 다르게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왜 울퉁불퉁하게 섬유화돼서 엉키는지에 대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일단 셀룰라이트는 큰 틀로 봤을 때 지방이라는 건 맞고요. 지방과 부종이 엉기면서 점점점 고착화되면서 노폐물과 섬유질이 엉겨서 틀어져 있는 염증화된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부종이 많이 생길수록 사람들이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네. 그 원리를 쉽게 이해를 하려면 몸은 자꾸 비어있는 곳을 채우려는 성질이 있는데 부종이 계속 되다 보면 그 지방으로 채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내 몸인데 내 몸은 누구 편인가 이런 생각을 남의 편도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쌤이 집에서도 좀 쉽게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마사지 방법과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프자를 먼저 온도로 올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서 가지고 계신 소형 찜질기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 두 개를 따뜻하게 데워서 우선 큰 림프절과 오금을 먼저 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바닥에 깔아주시고 찜질기 위에 편안히 누워서 한 1분 정도 림프절 서해부를 데워주시고 이때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시면 무릎 뒤에 오금까지 같이 찜질기를 올려주셔서 한 번에 데워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1분 정도 데워주시고 일어나셔서 이걸 다시 좀 데우신 후에 무릎 뒤에 끼워서 이렇게 앉으셔서 1분 정도 또 무릎 뒤를 좀 데워주시고 시작하실게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집에서 셀프 마사지를 하실 때 림프절을 세게 마사지를 하셔서 멍이 들거나 그쪽 부위가 파열이 되는 건데 림프절은 혈관보다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쪽을 너무 많이 비비거나 멍이 들거나 하셨을 때는 그게 회복되는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쪽 부위는 데워주시고 나서 이런 폼롤러나 마사지 볼을 이용해서 약간의 압박을 주는 걸로 자극을 할게요. 종아리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근육도 지압을 해주면서 무릎 뒤에도 닫아준 다음에 열어주면서 순환이 확 풀리게 되거든요. 1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우리 아까 엎드렸던 것처럼 서해부가 여기 사타구니 소음 라인 딱 접히는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 대고 좀 더 딱딱한 폼롤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대고 살살살살 문질러주셔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해서 약간 무게를 좀 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분 정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시작된 거예요. 이걸 해주신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예요. 이제 마사지를 본격적으로 하실 건데 집에서 마사지를 하실 때 맨손으로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방층까지 제대로 잡아 서피즈를 해주는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꿀팁은 이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시고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물은 뭐 셀룰라이트에 좋은 크림 이런 것도 있지만 피부는 대체적으로 보호기간이라서 깊숙이 지방층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저는 이런 마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탄력이 좋은 탄력 크림을 이용하고 있고요. 종아리 하실 때는 장갑을 끼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셀룰라이트를 본격적으로 허벅지에 잡을 때는 사용할 거고요. 일단 종아리를 처음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위에서 안쪽으로 쭉 눌러주고 상체를 쭉 앞으로 해서 이 힘 정도로만 눌러주셔도 충분히 자극이 돼요. 바로 이어서 이 엄지를 이용해서 뼈라인을 쭉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래 내가 마사지를 하면 몸이 편해야 되거든요. 딱 뼈를 걸고 내가 몸을 뒤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종아리를 돌려서 복숭아뼈 라인을 타고 딱 잡으면 걸려요. 중앙에서는 가운데 쑥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세 가지 경락 자체가 다 피곤하면 또 소화가 안 되면 잠을 못 자거나 이랬을 때 많이 붓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 무릎 뒤에 근육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서 그 근육을 파열해주고 이 오금은 제가 아까 막 문지르거나 막 꼬집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쭉 눌러서 떼주고 바디 로션이나 이런 거 바를 때 그냥 겸사겸사 이렇게 그냥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를 들어갈 때는 장갑을 꼭 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지방층을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요. 손으로 할 때는 허벅지는 다 셀룰라이트이기 때문에 지방층까지 잡아서 비틀어주는 테크닉을 해야만 셀룰라이트가 부셔지는데 그냥 맨손으로 했을 때는 어깨로 힘을 줘도 안 잡히거든요. 라텍스 장갑을 꼭 구비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잡아서 이걸 놓지 않고 계속 연달아서 끌어주는 거. 이렇게 처음에 잡아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잘 잡아야 돼요. 이 오렌지 라인이 보이게 이렇게 놓쳐서 가는 게 아니라 꼭 잡고 이제는 잡고 약간 비틀어주는 거 이렇게만 하셔도 이제 다리가 두 쪽이라서 비교가 확실히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 그럼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뒤에는 크게 잡기가 힘드니까 이 정도가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제일 최고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뭔가 더 하려고 하면 꾸준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사람인지라 이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그나마 집에서 혹결을 쓸 수 있는 기계 중에 괜찮은 거죠? 네, 가장 이게 힘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잡을 때는 이렇게 힘이 들어가질 수 있는데 이건 자기가 잡아서 끌어주기 때문에 최대한 힘이 안 들어가고 끌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서 반대로 갈 때도 최대한 힘이 안 들어요. 참고할 수 있지만 내 돈 내 산입니다. 그리고 이쪽 종아리를 할 때도 어느 정도 흡입해주고 쭉 올려주고
이건 간단하게 그냥 림프절 방향으로 흡입해서 올려주는. 그래서 이 정도로 흡입을 해서 올려주기만 해도 부종에는 엄청 크게 효과를 줘요. 근데 이 기계는 이런 관절 부위는 하지 말라고 써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무릎 옆에 살찌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잡아서 해서 스케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스트레칭 하는 방법 알려주실 건데 첫 번째는 붓기형, 두 번째는 분흉형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다리가 띵띵하게 부으시는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그리고 땅땅하게 근육이 많이 있어서 뭉쳐 생기는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같이 보러 가보실게요. 이건 이제 부종형이고 근육형도 이걸 해주시면 좋은데 근육형 분들은 이게 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렇게만 해도 이게 안 닿는 분들이 많거든요. 고관절이 이렇게 열려야 부종에 되게 좋아요. 하체에도 좋고 순환이 여기가 잘 열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가 항상 접혀있잖아요. 이걸 반대로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열어주는 스트레칭인데 다리를 이렇게 실자로 놓고 조금씩 옆으로 가요. 근데 이게 매트보다는 저는 침대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자기 전에 하기 좋고요. 한 5분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팔을 대줘요. 그 다음에 살짝 앞으로 뒤로 처음에 앞뒤로 흔들흔들 한 1분 정도 움직여주다가 그 다음에 팔을 좀 더 붙여요. 그래서 이 골반도 좀 더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네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딱 벌리고 이제 팔을 그런 식으로 해주고 허리를 너무 이렇게 꺾으면 안 돼. 다리를 조금 더 일자로 해주고 배에 좀 더 힘주고 그 다음에 앞뒤로 살살 움직여주세요. 확실히 엄청 시원하다. 엄청 시원하죠? 네. 우와! 그 다음에 그냥 누운 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점점점 다리를 벌려. 이렇게 해서 누워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안 된다. 안 되죠? 네. 처음에 그냥 이 자세에서 5분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아프다. 그쵸? 네. 이게 일어나실 때도 근데 대체로 이게 너무 아프고 막 이러니까 네. 막 네. 이렇게 일어나시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천천히 다리를 하나씩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시거나 근육형 다리의 라인 만드는 스트레칭법 알려드립니다. 제 다리가 근육형이었어요. 그래서 종아리는 크고 앞벅지는 나와있고 엉덩이는 없고 그 체형들은 서서하는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을 했을 때 아무리 선생님들이 잘 봐줘도 힙이나 햄스트링을 쓰지 못하고 앞벅지나 종아리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은 엎드려서 이런 무게감이 서서 실리지 않는 운동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힙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일단 골반이 뜨지 않아야 돼서 그래서 이걸 드는 거예요. 골반이 여기 닿아있는 느낌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줄 때 종아리에 힘주는 거 아니고 근데 이거 할 때 막 이렇게 들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종아리에 힘 빼고 호흡하면서 이거 한 20회 정도 한 5번? 처음에 너무 힘들면 한 10번씩 5번만. 다음에 셀룰라이트 관리법을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셀룰라이트는 일단 내 셀룰라이트가 어느 단계인지를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셀룰라이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네 가지 단계 모두 다 하시면 효과는 좋지만 1단계, 2단계, 초기 단계 해주실 때 가장 효과적이고 3단계, 4단계가 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병행을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우선 구분하는 방법은 첫 번째 1단계는 내가 이제 셀룰라이트가 있는 부위를 탁 쳤을 때 많이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잡았을 때 이제 울퉁불퉁한 느낌이 이렇게 완만하게 그냥 물결형을 드러냈을 때가 1단계예요. 이때는 약간 부종과 지방이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한 느낌에 관리하기 쉬운 단계예요. 2단계는 내가 탁 쳤을 때 좀 더 물결이 많이 차요. 그리고 조금 잡았을 때 더 많이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파도형으로 우락부락한 그 셀룰라이트 라인을 많이 보이는 거고요. 이때는 조금 더 고착되기 시작해서 많이 섬유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부터 좀 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단계인데 이때 관리를 놓치면 이제 3, 4단계로 확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3단계가 됐을 때는 이렇게 쥐어보지 않아도 대기만 해도 느낄 수 있어요. 차가워요. 고기 싸먹는 냉면집 있잖아요. 거기서 고기를 냉면에 넣었을 때 그 기름이 갑자기 굳어버리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예 내가 손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좀 더 많이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병행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죠. 4단계가 됐을 때는 뭐 촉진법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봐도 난 셀룰라이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도 조각조각조각 울퉁불퉁한 게 보이고요. 많이 딱딱해져 있어서 건들기만 해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노력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한 주 2회 정도 개선이 눈이 보일 때까지 좀 꾸준히 받아주시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렇게 조물주 선생님과 하체 뿌시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어요. 제가 알려드리기보다는 전문가 선생님과 알려드리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께 부탁드렸거든요. 제가 민들레들을 위해 민주쌤을 쫄른 게 있어요. 바로 뭐죠? 제 성공적인 하체를 만들어준 지방 뿌시는 관리 1회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와우, 제가 이 관리 얼마 정도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60만원 이상의 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들레들 중에 좀 고민 있으신 분들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댓글로 오늘 영상 어땠는지 남겨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서 강남역 근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저희는 오늘 뭐 영상에 소개한 제품들 중 광고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진짜 우리 민들레들이 집에서 쉽게 하체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께 찾아가서 하체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현대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좋은 기계들도 많고, 너무 수기로만 하는 관리에 의존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계 관리를 같이 해서 좀 더 효과적인 관리를 받으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내 몸에 맞는 게 뭐가 있는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봐가시면서 받아보고 결정하시고 체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영상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민주쌤이랑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